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마음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자마자 예수님은 매우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안식일에 못할 일을 예수님이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나라는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일종의 관행으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일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한 100여 가지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병자가 안식일에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그 조목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너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 하고 대들었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환자를 보고는 너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느냐 하고 따졌죠. 한마디로 법을 가지고 사람을 잡는 사회였습니다.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잘못된 사회는 매우 험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로 비판을 시작하면 예수님이 한 발 물러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붓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외웠던 말씀 그대로 내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내가 왜 일을 못하냐. 아버지가 안식일날 일하시는데 나도 안식일날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은 예수님 아버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데 대해서도 그게 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병든 자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세상에서 천대받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마음으로 지금도 마음을 쓰시면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그 일을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셈이 되니까 이것은 보통 충격을 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결론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틀림없이 예수는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범하는구나. 또 하나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18절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에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매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앞으로 남은 한 2, 3년의 시간을 가지고 사역을 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셨는가. 5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또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만이 아닙니다. 6장 이후부터 우리가 앞으로 볼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항상 공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결국 마지막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근본적인 이유도 19장 7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못 박아 죽였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가 그 일로 인해서 돌아가실 줄 알면서도 처형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그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랬을까?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세기적인 사기꾼에 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세상을 구원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성경적인 메시아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신성모독죄에 걸릴 것입니다.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는 마귀일 것이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바보일 것이다. 왜?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왜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그겁니다. 그러니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닌데도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분명히 바보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부정되면 기독교는 쓰러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일, 그 문제만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탄과 그 무리들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탄은 제일 먼저 교회를 공격했고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기독교 교회사 이야기를 한 가지 해야 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참 교회가 불붙고 부흥이 되다가 갑자기 그냥 로마 제국에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수백 년 동안 생명 걸고 참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런 순교자의 피가 씨가 되어서 상황이 바뀌자마자 로마 제국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는 이런 이제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한 300 내지 350년 동안 사탄은 얼마나 줄기차게 교회를 공격했는지 압니까? 무엇을 가지고 공격했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얼마나 성도들을 유인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뜨렸는지 나중에는 교회 지도자들까지 그와 같은 잘못된 진리에 현혹되어서 성도들을 소경이 이끄는 것처럼 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위기를 느낀 그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황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유명한 종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을 니케아 종교회라고 그럽니다. 주후 325년입니다. 왜 모였느냐? 한 300명의 감독들이 모였는데 왜 모였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거 판가름 내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한쪽에는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고 한쪽에는 그렇다고 주장하니 이건 뭔가 분명히 우리가 선을 꺼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이제 공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00명의 감독들이 모여가지고 연일 연야 양쪽에서 팽팽하게 맞서서 토론하는 그 모든 내용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서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 확정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대표로 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둘이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구약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외에 무슨 하나님이 또 있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다. 그랬어요. 비슷한 분이지 하나님처럼 영원한 분도 아니고 완전한 분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가 나의 구속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못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 두 주장이 얼마나 열띤 공방을 일으켰는지. 그런데 마침 투표를 하고 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아다나시우스 감독 쪽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세계 모든 교회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본성이 동등하시다고 하는 영원한 진리, 유명한 진리를 이제 확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한번 자기가 패했다고 해서 호락호락 물러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발악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세기를 접어들던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영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막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영국 교회를 저렇게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누군지 압니까? 독일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인데 그 자유주의 신학의 골자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것을 학적으로 증명하는 무서운 학자들이 막 그냥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리든 영국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하는 교회, 그 잘못된 신앙사상의 젊은이들이 무리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데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교회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뭐 하려고 와서 골치 아프게 허리 아프게 앉아서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썰물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오늘 영국 교회 가보세요. 텅텅 비었죠. 건물 밖에 더 있어요. 지금도 사탄은 발악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믿도록 하려고 공격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믿게 되면 기독교는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큰 소리로 이 신앙 고백을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못합니다. 접근하지 못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어떤 분 이야기를 며칠 전에 들으니까, 이 사람 귀신 들렸느냐 안 들렸느냐, 귀신이 들렸냐 아니면은 정신분열증이냐, 이거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사람이 정신이 약해지면 악령이 덤비니까. 어떤 사람은 악령의 영향 없이 정신이 약간 약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 약한 것을 악령이 이용해가지고 아예 그냥 돌아버린 사람이 있죠. 그거 구별하는데 이렇게 한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해. 죽어도 안 따라한대요. 죽어도 안 따라한대요. 다른 말은 따라하라면 다 한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따라해. 절대 안 한대요. 사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참 그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참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되는 자기만 아는 비밀을 이야기하세요. 19절에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기가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보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본 그대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만 아는 비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20절, 21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이 뭐냐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였습니다. 살릴 자는 살리고 죽일 자는 죽이는 막강한 권세를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부자간에 아는 비밀 아니요? 그리고 또 하나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배척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배척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자기는 동등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유대나라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듣고는 아마 기절초풍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영생과 멸망에 대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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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뭐 멸망한다 영생한다 해도 그게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건 뭐 누가 아냐 그리고는 없다는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꼭 500년 전에 스페인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500년 전만 해도 스페인이 강대국으로서 대서양을 주름잡고 유럽을 참 호령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스페인의 스페인 화폐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브랄탈 해협입니다. 지브랄탈 해협이 뭔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해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죄송한데요. 하여튼 지브랄탈이에요 지브랄탈. 지브랄탈 그 해협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자기 나라 말로 네 플루스 울트라. 네 플루스 울트라 하는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 동전의 말이죠. 그럼 네 플루스 울트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저 너머에는 없다. 저 너머에는 없다. 그럼 저 너머에가 뭐냐? 지브랄탈 해협 너머에 대서양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서양 너머에는 땅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서양 너머 저쪽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살았어요. 아무도 대서양을 넘어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콜럼버스가 대학의 배를 타고 대서양을 한번 넘어가 봤더니 거기에 엄청난 아메리카 대륙이 뻗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 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와가지고는 보고를 했더니 그 보고를 들은 스페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화폐 글을 바꾸었습니다. 네 플루스 울트라가 아니고 그냥 플루스 울트라. 저 너머에도 있다. 저 너머에도 있다. 그래가지고 글을 바꿨어.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서양을 넘어가지고 막 몰려갔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사람들이 콜럼버스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꾼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데 항상 그 말은 듣지 않고 저놈에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죽음의 끝. 죽음은 다 끝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삽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영생 아니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없다 없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오죽이나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서초동에도 수없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 주변에 가면은 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태연스럽게 믿으면서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임하고 있는데 이미 죽음이 그들에게 다가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하면 씩씩 웃고 지냅니다.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러대요. 지옥에 가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껄껄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난 껄껄한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 뭐 트림이 자꾸 나와서 껄껄하네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껄껄이 뭐냐 하면 아이고 이웃집에 옥목사가 와서 전도할 때 내가 믿었어야 했을걸. 뭐 이런 껄껄. 다 놓쳤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부가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는데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참 믿으라고 할 때 믿어야 되는데 껄껄하다가 안 믿었거든요. 지금은 누구나 다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죽음은 물러가고 지금 당장 영원한 영생이 우리의 축복으로 임합니다. 예.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바꾸지 못합니다.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오른쪽을 가든지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글을 보니까 프로이드 이후에 가장 위대한 정신의학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독일군에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악명 높은 아이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간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이슈비츠라고 여러분이 뭐 기억도 하시겠지만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계속 실에 넣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계속 실에 넣어가지고 그럼 죽였다는 소리가 안 통하죠. 뭐라고 그래요? 참혹한 일을 저지른 곳이 아닙니까? 이 아이슈비츠가? 그런데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며칠 몇 야를 이제 짐짝 같은 열차 속에서 이제 아이슈비츠 수용소로 갔습니다. 이제 도착을 하고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렸을 때 내리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독일 군인이겠죠. 오른쪽 팔꿈치를 왼쪽 손바닥으로 이렇게 괜 채 딱 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씩 내리면 손가락을 가지고 처음엔 저 사람은 뭐하고 있나 하고 몰랐는데 내리는 사람 보고 요리하면 이 사람은 이리 가야 되고 요리하면 요리 가야 되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사람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시대로 잡혀온 사람들은 따라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 지시대로 오른쪽으로 간 사람은 그날 당일 깨수실에 들어가 다 죽었고요.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살아남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그쪽으로 간 사람 중에 10%, 열 중에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열에 가지고 손가락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좌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랭클이 이런 말을 썼어요. 이쪽 혹은 저쪽 가리키는 손가락의 단순한 동작에 의해 개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정말 불공평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다. 누군지 모르는 낯선 사람의 손가락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얼마나 숨막히는 순간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는요. 이런 숨가쁜 순간이 우리 눈앞에 벌어집니다. 물론 심판석에 앉으신 그분은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보면 당장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 당장 압니다. 왜?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 귀가 아프도록 들은 이름이기 때문에 보면 압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나는 대로 오른쪽 왼쪽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아요. 이미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결정한 대로 주님은 따르도록 지시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으면 그 믿은 자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지시할 것이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믿지 않고 버티었으면 자기가 자초한 그 운명대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사망의 길로 가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남아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놓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프랭클처럼 뭐 불공평하니 어처구니 없다 하는 소리를 할 틈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 살 동안 이미 자기 스스로 결정한 운명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믿어도 내가 믿은 것이고 안 믿어도 내가 안 믿은 것입니다. 믿어도 내가 믿은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은 것은 내가 안 믿은 것이요. 영생을 얻은 것도 내가 믿어 얻은 것이요. 영생을 거부한 것도 내가 안 믿어 거부한 것이니까 예수님에게 대해서 불만을 품을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미 심판을 시작하셨다고 우리는 선언합시다.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합시다. 그만이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만유의 주요 심판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를 슬프게 하고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나에게 영생을 선언하셨다 하셨고 나는 이 영생의 축복, 천국의 은혜를 지금부터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그 모든 슬프게 하는 것들을 날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시에서 실패했나요? 뜻대로 뭐가 안 되나요? 물론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섭섭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나 내 자식이나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슬프게 하는 것들을 다 날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를 분하게 하는 것들도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서 안 믿는 형제자매들을 보실 때 선언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십시오. 분명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온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귀를 막지 않는 이상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무릎을 꿇으면 누구든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초동에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이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통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우리나라 모든 영역에 죽어가는 저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돈돈하며 육신의 쾌락만을 쫓다가 말로 닿을 수 없이 병들어 이제는 치료할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이 험악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치료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입을 엽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미 이 세상에서 심판을 시작하신 주님이시여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영생을 축복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고 고통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듣는 순간 다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